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할 때 느껴지는 따스한 봄바람도 좋지만 저는 햇살 머금은 가을바람도 참 좋더라고요. 가을 햇살은 가슴을 따스하게 해주고 가을바람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골든 리트리버 다오리도 마당에 앉아 가을바람 냄새 맡는 걸 즐긴답니다. 가을의 빛이 크고 작은 나뭇잎들에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과 함께 반짝이는 모습을 보노라면 운동장 나무들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릴 때마다 한 조각 빗줄기 되어 교실 창문으로 파고드는 걸 보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여고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여고생이었던 제가 지금은 50대가 되었네요. 50대가 되면 몸에 좋은 걸 찾아먹게 되죠. 갱년기에 좋다는 양배추를 싸게 사서 넉넉하게 먹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영상 구독자의 90%가 여성입니다. 또 시청자 연령을 보면 45세에서 64세가 75%, 65세 이상이 10%로 45세 이상이신 분들이 85%나 되거든요. 시청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50세를 전후로 해서 요즘은 왕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폐경이 됩니다. 폐경, 왕경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초까지만도 26일에서 28일 주기가 딱딱 맞았었는데 2월부터 32일, 51일, 17일, 40일 등등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규칙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1년 이상 월경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 왕경, 폐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기에 먹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양배추라고 합니다. 빠르게 먹을 것들은 굳이 장기 보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12개만 키친타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뜯어주고요. 이걸 이렇게 접어서 물을 묻혀줍니다. 그래서 여기 심장 부분에 이렇게 대주고 랩으로 감싸주면 양배추를 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답니다. 전 원래부터 양배추를 좋아해서 항상 박스로 사곤 했었어요. 해주면 장기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같은 방법을 쓰겠습니다. 요즘은 국산 양배추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장기 보관용은 다 끝났고요. 다음은 2, 3일 안에 먹었지만 키친타올을 하지 않고 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입 양배추를 주문해 먹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싱싱하고 괜찮더라고요. 2, 3일 안에 먹을 거고요. 이건 오늘 먹을 거라서 포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2, 3일 안에 먹을 거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을 거고요. 김치 냉장고 마망을 기본 냉장고로 사용 중이라 작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순 없고 이것만 넣고 이거는 저희 다용도실이 시원하기 때문에 뒤에가 분골이라서 다용도실 창문만 열어놓으면 굉장히 냉장고 분위기가 나요. 여기 문만 열어도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그냥 다용도실에 둘 겁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사면 굉장히 빨리 먹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면 나머지 걸 또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냉장고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사서 넉넉하게 먹는 편입니다. 저는 수입 양배추 15kg 한 박스를 16,800원, 거기에 배송비 4,000원까지 해서 2만 800원에 샀는데요. 가족이 적은 가정에서는 조금 비싸도 국산 양배추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양배추는 갱년기에 부족해지는 여성 호르몬 활성화를 돕고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여주어 장기적으로 좋다고 해요. 또 칼슘 부족을 예방하고 폐경기 우울증, 불면증, 안면 홍조 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시절부터 양배추를 자주 먹었었는데요. 채소이면서도 먹을 때 단맛이 있고 먹고 나면 포만감을 주는 것으로 양배추만한 게 없더라고요. 샐러드로 해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쪄서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고기를 구울 때 함께 구워 먹어도 맛있고 고기 요리를 할 때 양배추를 넣어주면 음식의 양을 두 배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전 그래서 사계절 양배추를 먹어 왔답니다. 양배추는 원래 겉잎부터 속 심지까지 다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양배추 겉잎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양배추 심지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뼈와 심혈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를 잘라내지 않은 채로 양배추를 보관했더니 심지에서 싹이 나면서 양배추가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지를 잘라내 버릇했더니 아직까지도 심지는 먹지 않게 되네요. 써니네 식단하면 한 끼 고기식인데 요즘은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닭고기 위주로 먹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돼지고기 요리하면서 양배추로 양을 늘려봤습니다. 밑간은 간장게장을 먹고 남은 그 간장을 이용했는데요. 간장게장을 만들어 먹고 나면 항상 간장이 남잖아요. 저는 그 간장을 다시 한번 끓여 식힌 후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한 병씩 해동해서 냉장 보관하면서 맛간장으로 사용하는데요. 무엇이든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준답니다. 돼지고기에 간장게장에 그 간장을 베이스로 하고 고춧가루, 마늘가루, 양파가루, 올리고당, 굴소스 조금 넣고 각종 채소와 양배추를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요. 양배추는 익으면서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배추를 좋아하신다면 넉넉하게 넣으셔도 된답니다. 전 반통을 넣어서 요리했어요. 다 익었을 때쯤 파와 청양고추, 후춧가루를 넣고 잠깐 더 끓이면 달큰 매콤한 국물이 자자기는 돼지고기 양배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찐 호박잎을 곁들이면 밥 없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답니다. 왜? 나 고기인 척하고 이만큼을 다 양배추를 주잖아. 양배추도 먹고 고기도 먹어. 양배추 많이 먹었는데 밑에 고기 하나도 없고 양배추밖에 없잖아. 양배추 먹고 그랬어, 위에 엄마가. 좋으니까 먹어. 나 섞어줘야 같이 먹지. 여기서 떠가. 아까 떠줘. 너무 많잖아. 엄마 이만큼 다 양배추는 너무 큰 거 아니야? 고기야 내가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당신 잘못됐네. 고기도 아닌 거네. 응? 아침 저녁에 많이 먹으라는 게 별로 없고. 폐경, 완경,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이 남의 일 같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낯설게 대할 수만은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노화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요. 자주 웃으면 주름도 예쁘게 자리 잡히는 것처럼 폐경, 완경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